무료한 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크리에이터 등록 링크를 타고 예츠 후원하기를 등록하거나 나온넷 공홈의 프로그램 속에 우측 상단의 아이디 클릭, 예츠를 입력, 후원 등록하면 됩니다. 총 3개의 아티팩트 세트가 유출되었으며 정식 패치 전 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악마성에서 티켓을 소비하여 파밍하는 콘텐츠가 되겠으며 보석 콘텐츠의 권장 전투력이 최소 18만을 요구한다는 유출 정보의 말에 따르면 악마성은 20만이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불타는 저주 2셋 효과는 저주 효과가 부여되어 받는 피해량 20%와 피해량 6%가 증가하고 추가로 매초마다 피해량 증가 0.1%가 증가합니다. 최대 백중첩이며 지속시간은 무한입니다. 불타는 저주의 2셋 효과 받는 피해량은 그림자 낫 효과와 같아 함께 장착 시 더 많은 받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컨트롤 및 체력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무튼 2셋 효과는 피해량도 적어서 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4셋 효과는 구출 효과로 사용자의 체력이 25% 혹은 이하인 경우 체력의 25%를 회복하며 전투 중 한 번만 활성화됩니다. 2셋 효과와 달리 4셋은 전투 중 한 번뿐이긴 하나 체력 회복이 가능하며 축복의 돌 1일 캐스트를 완료를 빼고 데미지 증폭에 도움되는 축복의 돌을 착용하는 등 더욱 전략적인 보스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셋 효과는 2셋의 저주 효과가 불타는 저주로 변경되어 피해량 증가 효과가 30% 증가하고 매초마다 추가 피해량 증가 효과는 0.5%로 증가합니다. 8셋의 피해량 효과가 대폭 개선되어 성능 체감을 위해선 8셋을 가야 합니다. 경화 가죽 및 야수 세트를 맞춘 성진 후에 다음 상위 후보 장비가 되겠으며 일반적인 RPG에서 피해량은 합 연산, 치명타 피해는 곱 연산이라 CP를 빼고 피해량을 챙겼을 때 과연 더 나을까 살짝 의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55레벨 장비의 옵션에 비해 상위 장비들은 기본 스탯이 높을 테니 치확 CP를 잘 맞춘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치명타가 적용되지 않는 최종인에게 적합해 보이며 그 밖에 치욕을 사용하는 헌터 또는 딜칙 헌터들도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불타는 탐욕의 2셋 효과는 사용자가 브레이크 스킬로 적을 명중시켰을 때 탐욕 효과가 적용되어 사용자의 치명타 확률이 1% 증가하며 최대 10% 중첩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피격 시 탐욕 효과는 제거되며 쿨타임은 3초, 지속시간은 무한입니다.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매력적인 옵션이 있지만 장착은 성진우 또는 브레이크 스킬을 사용하는 헌터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2셋 땐 피격 시 탐욕 효과가 제거되어 사용 및 중첩이 번거롭겠습니다. 4셋 효과는 탐욕을 10개 중첩 시 불타는 탐욕으로 변경되며 불타는 탐욕은 사용자 및 팀원의 치명타 확률 10%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 15%가 증가합니다. 사용자 피격 시 효과가 제거되지 않으며 탐욕 활성화를 할 수가 없고 지속시간은 무한입니다. 드디어 4셋에 피격 시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효과로 불타는 탐욕 효과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으며 착용자뿐만 아니라 팀원에게 치확 GP가 증가하기 때문에 치확 GP 의존도가 높은 팀원 및 헌터들에게 유용한 버프가 될 것입니다. 8셋 효과는 불타는 탐욕 효과 강화 개선으로 치명타 확률 효과 15% 및 치명타 데미지 30%가 증가하고 약점 속성으로 적 공격 시 브레이크 효과가 30%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속성별 브레이크 헌터들을 잘 기용하라고 만든 세트 같습니다. 브레이크 헌터들이 불타는 탐욕 세트를 맞추면 불타는 저주 세트를 맞춘 성진우 또는 치명타 기반의 차이인 등에게 좋은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경화 가죽 세트를 탈피한 캐릭들은 치확 GP 효과가 감소하므로 이를 브레이크 헌터가 불타는 탐욕 세트로 보완 및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세트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엠마가 불타는 탐욕을 세팅할 경우 팀의 최종인을 편성 시 종인인은 탐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장비를 언급하기 전 예츠 채널에 많은 관심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하는 동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댓구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타는 축복의 2셋 효과는 태그 시 팀원에게 축복 효과가 적용되며 사용자의 피해량이 10% 증가합니다. 쿨타임은 20초, 지속시간은 15초입니다. 불타는 저주와 탐욕과는 달리 2셋 효과를 큰 제약 없이 다룰 수 있겠으며 4셋 효과는 축복 효과가 불타는 축복 효과로 변경되며
캐릭터가 태그하거나 또는 서포터 스킬 사용 시 활성화됩니다. 사용자의 피해량 12% 증가와 체력이 매 초마다 0.4% 회복하며 쿨타임은 20초이고 지속시간은 15초입니다. 8셋 효과는 불타는 축복 효과의 강화 개선으로 사용자의 피해량 증가 효과가 20%로 증가하고 체력 회복 효과가 0.7% 증가 및 지속시간이 20초로 증가합니다. 불타는 축복은 태그를 자주 활용하는 헌터 모드 또는 성진우 모드에서 헌터들의 서포터 스킬을 사용 시 빈번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세트 효과를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민병구, 이보라, 이주희 등 현재 서포터로 활용성이 높은 헌터들이 후보 대상입니다. 아쿠아 마리는 공격력 증가 효과로 그 효과를 받는 대상이 공격형 헌터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불타는 축복은 피해량 증가로 모든 헌터들에게 범용성이 훌륭합니다. 단, 회복 성능은 체력에 비례해 최대 0.7%라서 그 수치가 미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불타는 축복의 피해량 증가 효과와 아쿠아 마린의 공격력 증가 효과 중 공격력 타입의 헌터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입니다. 지속시간은 불타는 축복이 5초 더 길지만 제가 풀탐 중인 그랑사가라는 게임을 예시로 데미지 측면에서 피해량과 공격력 옵션은 동일한 합 연산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불타는 축복의 피해량은 20%, 아쿠아 마린은 공격력 28%로 나온네 머라이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8%가 더 우세한 아쿠아 마린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불타는 축복을 장착한 헌터의 자체 스펙을 생각한다면 상위 장비를 맞추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세트 효과를 제공받는 딜직 헌터들을 고려한다면 불타는 축복이 나오더라도 아쿠아 마린이 계속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겠습니다. 상위 장비 세트 효과 종류는 이것으로 끝일 거라 생각 안 합니다. 향후 출시될 세트 효과들을 적합한 헌터에게 장비하여 효율적인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많이 놀러오세요. 또 만나요.